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토대장정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걸음은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당당히 피니시 라인을 향합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환호와 폭죽, 응원 피켓들, 제5회 꿈꾸는 아이들, 호, 국토대장정 1기 학생들은 한마음으로 구호를 외치며 60km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꿈 지원 사업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된 국토대장정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열려 역대 최대 규모인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대장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 코스는 호국보훈의 달에 맞게 참가자들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됐습니다. 1기의 경우 김포 함상공원에서 출발해 2박 3일 동안 강화도, 철원, 연천까지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완주자들은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행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같은 좋은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추억이 깊은 그런 행사로 남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친구들도 너무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1기 해단 직후에는 2기 출정식이 이어졌습니다. 2기는 오는 9일까지 연천, 철원, 서울까지 60km 코스를 걷게 됩니다. 한편 월드비전 측은 국토대장정에 앞서 중대시민 재해 관련 사전답사, 중대재해 매뉴얼 제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고 국토대장정 기간 동안에는 전문기관 인솔자와 의료팀, 안전보건관리사가 동행합니다. 국토대장정을 통해 애국심과 협동심을 키우는 학생들. 걸음마다 꿈과 성취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